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제2대 왕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일생을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해왔던 신앙의 특징을 시로 읊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역할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승리롭게 이끌어가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은 올 모델을 한 분 택해놓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교훈받고 그리고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모델을 세워놓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가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을 신앙 모델로 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분으로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으로 신앙의 모델을 삼고 그분이 하시던 일 속에 무언가 내가 더 가까이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그분이 신앙생활하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더 얻어서 신앙의 그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가 일곱 가지의 신앙의 특징을 가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는 그 나의 주는 주밖에 없사오니 복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기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곳은 복이고 주님이 안 계신 곳은 복이 아니다. 아무리 나에게 눈에 호화롭고 찬란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 내 그 내용 속에 복이 안 계시면 결국은 내 인생에 그게 플러스가 되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을 못 주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라고 복을 정의하기를 주님이 계신 곳은 복이요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성공적인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 따라가다 보면은 이 바람잡이 같은 결국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있는 곳은 복이요 하나님 없는 곳은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의 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는 첫째 다윗의 신앙은 주님이 주님 자체가 복이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에게서 모든 즐거움을 찾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즐거움이라 여기에서 땅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종류로 나눠본다고 하면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분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분, 교회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교회를 드나드는 분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움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이 성도를 통하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에게서 즐거움을 찾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와의 원수를 맺는 일이나 거기에 담을 쌓는 일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갖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 아내와 또 남편 사이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때 그는 딴 세상을 가고 나는 딴 세상을 갈 수가 있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도 동일하고 자식과도 같고 형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능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한대의 세계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100년을 살고 120년, 15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 바늘로 점을 찍어놓은 것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도와의 원수를 짓고 담을 쌓고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길래 조금 손해를 보는 듯하도 성도와의 관계는 거기에 즐거움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첫째는 복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즐거움은 성도다라고 다윗은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나는 피의 존재를 그에게 드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 입으로 그 이방신 다른 신은 입으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나는 다른 신은 입으로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내가 설사 넘어져도 내 주님께로 넘어지지 다른 신 쪽으로는 넘어지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신 앞에다 내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다른 신 앞에다 내놓는 것은 우리에게 화살이 베끼는 것 같은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우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절대로 다른 신 앞에는 예물도 드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을 가지고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내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간 같은 데는 바라보지도 말고 다른 신당 쪽에는 발을 뒤로 놓지도 말고 우리는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신앙 절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개척하던 저 소종리라고 하는 적은 곳에 그 산 언덕바지에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송집사라고 하는 그러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아주 지역의 인물입니다. 그래 지역에서는 그 양반 아주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발도 넓은 양반인데 그런데 우리 그 교회 개척교회에 방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과부로 혼자 살고 아들 조그마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난한 집사입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그 방집사가 그 송집사를 보고 나이롱 집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집사님 왜 집사님의 이름에다가 나이롱을 붙여요? 아니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아니에요, 저 양반은 나이롱 집사예요. 아니 그게 왜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저 양반은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아 그게 나이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송집사님에게 집사님 방집사님 말씀대로 절이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야 지옥 아니야. 아 지옥을 안 가려면 아 극락에도 가고 극락 안 가려면 아 천국에도 가죠. 두 개 다 못 갑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따우선 말하기를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많다.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께로 넘어지지 다른 쪽으로는 나는 방향도 틀지 않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왜 위대합니까? 신앙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나의 사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또 나의 분깃이요 나의 그 모든 사업이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분은 어떤 면에서 분깃도 되고 사업도 되고 또 나의 모든 소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유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양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 양반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그 양반을 높이기도 하고 밟아내리기도 합니다. 그 양반이 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반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몇번 집회를 했지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 어떤 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아주 예수님에게 세째 첩노릇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두째 첩보다 셋째 첩이 더 감사한데 아주 그 아주 쓸개를 빼놓는 그런 첩이 셋째 첩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주 완전히 쓸개를 다 빼놓고 주님 마음에 들면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적용하기가 좀 힘드는 얘기지만은 한 말로 드려서 아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도 풍요로워집니다. 몸도 강건해집니다. 지위도 높아집니다. 생활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 찬양을 해도 그런 찬양, 예물을 드려도 그런 예물, 봉사를 해도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들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해 그배야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여 줄로 재어 주신 것은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줄로 재어 준 것은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건 내 아내다 그러고 주었으면 도라묵강같이 생겼어도 세상에 최고고 지질고질하게 못나도 이건 내 남편이다 그랬으면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줄로 재여서 요건 내 거라고 붙여준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천국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황금 보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우산 말하기를 하나님이 줄로 재여서 나에게 붙인 것은 실로 아름답도 소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뭐 240군데가 남겨드는 나라가 있대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할렐루야. 아 서울 시내에 8,500교회가 있어도 하늘비전 우리 교회가 최고다. 아 여기 5만 교회에 목사님이 있어도 내 목사가 최고다. 수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자식이 최고다. 반신불수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식이 최고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 농사 잘 되는 땅은 100길을 차도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땅, 거기 황금 보석이 나오는 땅은 못 쓸 땅을 파야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황금 보석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못 쓸 불고자가 있다. 그 사람을 천사같이 여기다 보면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술탁주 아주 망나니 나에게 남편으로 주었다. 아주 최고로 위대한 남편을 나에게 준 줄로 알고 섬기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따우선 말하기를 하나님이 줄로 재여서 나에게 준 건 실로 아름답다.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천국이 되고 어디서든지 승리를 하고 어디서든지 대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한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잠자기 전에 묵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밤마다 나에게 양심으로 훈계를 한다. 밤마다 나에게 양심으로 훈계를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잠들어야 아주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야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얼굴에 수심이 없어집니다. 집안에 흑암이 물러갑니다. 앞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그래서 일곱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항상 시간적으로 항상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는 산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 우리는 어떤 때 성질 급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에 뛰어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뒤에 처져가지고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고 뒤따라가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옆에다 모시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다니는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항상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살면 마음은 기쁘다, 생활은 즐겁다,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기다려주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만 내 앞에서 기다려주더라. 할렐루야. 마음은 기쁘다, 생활은 즐겁다, 육체는 안전하다,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기다려주는 것 기쁘고 즐거운 것만 내 인생길에 기다려주더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앞에 미시고 사시오. 하나님을 앞에 미시고 사시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앞에 미시고 사시오.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미시고 무엇해도 하나님을 챙겨야 합니다. 앞에 미시고 살면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내 앞에 미시기 위해서 두 손 바짝 들고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방송에서는 크게 음악을 틀고 목사님들은 기도 못하고 시들어 있고 다 쓰러져 있는 분에게 기도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물질을 주어서 십일조 드리고 아버지 선교헌금 드리며 구제헌금 드리고
일천번제드리며 감사드리고 살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들 손잡아서 평생에 병원 찾거나 약국으로 찌웃거리거나 급한 일로 뛰어다니거나 돈 끌어가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거부가 되고 신앙으로 장부가 되고 은혜가 창일하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평생에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마음 있었으나 물질 없어 못 드리는 저들 물질과 믿음을 아울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물질 없어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전 교우님들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원하는 일 다 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곳간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천사의 화답이 있게 하시고 헌금 연사옥자우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박수합니다.